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입니다. 방금 전 오늘의 곡은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에 삽입된 라우브의 Still the Show라는 곡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도 좋아.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라는 가사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전부이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너, 어떤 향료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랑 시향을 갔는데요. 거기서 사과 향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향수를 뿌린 내내 사과 향만 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사과 향이 쓱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각종 꽃향이 나면서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향수였는데요. 꽃향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과는 달리 제 친구는 꽃향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웬만한 향수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저보다도 훨씬 더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도 안 맡아본 향수들을 맡아보면서 아, 이런 꽃향기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꽃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장미부터 시작해서 노란색 빛을 띠는 일랑일랑, 프리지아, 그리고 보랏빛을 띠는 아이리스, 그리고 바이올렛까지 각각의 매력이 정말 다른데 다 하나를 플로럴 혹은 꽃향기라고만 칭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꽃향기를 좋아하시나요?
화려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장미? 아니면 조금은 꼬릿한 냄새가 나지만 살에 올라가면 그게 살냄새처럼 바뀌는 일랑일랑? 아니면 각티슈처럼 깨끗하고 조금은 느끼한 향을 선호하시는 화이트 플로럴 팬분도 있으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올렛을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아이리스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제 친구가 좋아했던 꽃향은 피오니라는 꽃이었습니다. 혹시 피오니에 대해서 아시나요? 겉보기에는 뭔가 장미랑 비슷한데 꽃잎이 장미보단 얇아서 카네이션 같은 느낌을 주는 꽃입니다. 여러분도 피오니 향수 한번 꼭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대로 된 피오니 향수를 맡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사과와의 조화가 아주 좋더라고요. 장미와는 또 다른 매력에 분명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향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향수에 대해 알아갈수록 꽃이 하는 일들을 알아가고, 또 꽃향기가 다른 향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이렇게 꽃향기의 매력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피오니는 한국어로는 모란꽃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에 모란이라는 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는 성남시 성남동이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왜 하필 역 이름은 모란이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그 일대에 모란이 정말 많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네요. 저는 그쪽까지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모란이 얼마나 피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아름다운 모란이 잔뜩 피어서 향기까지 흐드러지게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꽃 구경하는 장소 하나쯤은 있으시죠? 최근에는 장미 축제도 했었고 또 시간은 좀 지났지만 벚꽃 축제도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꽃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한번 향기를 맡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은 남지만 향기는 금세 사라지니까 어쩌면 순간적인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골랐던 향수는요. 한국에도 정말 잘 알려진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도 왔다 간한 조향사가 설립했던 브랜드의 향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검색이 슬슬 되실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브랜드의 향수가 조금 정체성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볍게 뿌리기 좋고, 진한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진한 것도 안 좋아하고, 또 적당히, 플로럴한 향수를 좋아하는 제 친구에게는 정말 찰떡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과 얘기를 했으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사과도 굉장히 향이 다양한 것 같아요. 잘못 쓰면 사과가 느끼해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꽃향기를 살려주면서도 처음에 탁 뿌렸을 때 기분 좋은 그런 잘 익은 사과 향이 났습니다. 왜 우리 잘 익은 사과 한번 냄새 맡아보면 그때부터 기분 좋아지잖아요. 물론 너무 익어서 조금 느끼한 그런 눅진한 냄새 나는 거 말고요. 제가 생각할 때, 꽃향기와 과일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에서 과일이 열려서 그럴까요? 농담입니다. 네. 그래도 꽃과 과일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이걸 연구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세계에 계신 조향사님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네요. 역시 저는 향수가 정말 좋은가 봅니다.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에 하은 DJ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곡 라우브의 Still the Show에 이어서 조금 신나고 또 발랄한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남자 가수죠. 션 멘데스의 305라는 노래입니다. 한국어로 읽으면 305인데 영어로는 305라고 하더라고요. 유명 가수 션 멘데스의 305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방금 곡은 션 멘데스의 305였습니다. 그가 연애할 당시에 작사 작곡했던 곡이라 그런지 신이 나면서도 연인을 향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곡이네요.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이 변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이 나는 마음이 잘 표현된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지금까지는 꽃향기와 과일향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피오니와 사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란꽃과 우리가 먹는 달콤한 사과를 중심으로 얘기해봤는데 다음엔 어떤 꽃과 어떤 과일을 섞을지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사실 향의 조합이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앞으로 여러분께 어떤 향 이야기를 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주변에 꽃이나 과일 안 좋아하는 분들 있으실까요? 특정 종류의 꽃이나 과일은 안 좋아해도 모든 종류의 꽃과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꽃과 과일이 아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 여러 가지 꽃과 과일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더 재밌는 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는 향수를 정말 많이 쓴다는 거 아시나요? 영국의 한 대학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유독 체취가 없는 편이래요. 외국인들은 그 체취를 결정하는 유전자 때문에 어쨌거나 냄새가 나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데오드란트 사용률이 낮은 것도 체취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실제로도 한국의 데오드란트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고요. 한국엔 사실 향수가 조금의 럭셔리로 취급이 되잖아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만나본 결과 각자만의 향수가 따로 있더라고요. 향수가 하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엔 향수를 정체성으로 삼을 만큼 향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요즘 들어 이제 향수 커뮤니티도 생기고 니치 향수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한국도 어느새 향 강대국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향 좋아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향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더라도 저를 통해 향의 매력 많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외국에서 향수가 어떤 의미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전에 봤던 영상을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였던 향이 비누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맡은 외국인의 후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 외국인이 굉장히 정체성 없는 사람이 쓸 것 같다. 자기는 돈 주고 안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향수가 지금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종될 당시에 이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굉장히 한국에서는 인기가 높았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의 코에는 시선이 아니라 코에는 굉장히 정체성 없어 보이는 걸로 느껴졌나 봅니다. 애초에 체취가 강하지 않은 한국인에겐 그 향이 충분히 향을 낼 수 있지만 체취가 어느 정도 특유의 체취를 가지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겐 아무래도 안 뿌린 것만한 그런 향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사실 비누라는 게 여러분 씻기만 해도 어느 정도 몸에서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코가 빨리 지쳐서 그렇지 아마 다들 날 겁니다. 근데 저도 씻고 나오면 몸에서 비누 냄새 나요.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욕실 용품에 들어있는 특유의 냄새 있죠.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 수증기와 함께 느껴지는 그 특유의 샴푸, 바디워시, 비누 냄새 다들 한 번쯤은 맡아본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이 보는 향수가 어떤지 그리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향수와는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에 나갔다 왔던 제 지인분들이 외국은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공감하기도 했던 게 전 이제 외국에서 조금 살아봤거든요. 그때마다 굉장히 전 학생이었는데도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제 주변 그 친구들이라고 하죠. 친구들이 향수랑 데오드란트를 그렇게 뿌렸어요. 정말 뭐 체육시간 끝나면 데오드란트 막 치익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엔 데오드란트가 뭔지도 몰라서 그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다들 뭐야 왜 이런 것도 몰라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제가 외국인이라는 살짝 특혜를 얻고 이제 그 친구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되게 냄새 좋게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땀 냄새 나기 싫지 않냐 이러면서요. 근데 저는 분명 한국에 있을 때 그 땀 냄새랑 향기템이랑 섞이면 그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몸에서 더 찌린내가 나게 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땀이랑 네가 뿌리는 그거랑 섞이면 더 나쁜 냄새가 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친구들이 뿌린 게 향수가 아니라 데오드란트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마 향수였다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전 머리 아파가지고 조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체육 시간이 없는 날이면 그냥 조그만한 공병 같은 거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담아와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뿌렸어요. 칙칙 여기 칙 저기 칙. 뭐안 가져온 친구 있으면 너도 줄까? 하면서 주기도 하고요. 아 물론 이게 개인 따라 취향이 달라서 아난안 뿌릴래 하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지만 네 아무튼 향수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 그리고 남자분들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남성분들 중에 이제 향수를 안 쓰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한 대부분? 정말 대부분이 썼던 것 같아요. 10중 8구는 썼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10살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기들이 향수 뿌리면 저는 때는 이제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너 나이 때할게 아니다 하면서. 아, 그치만, 왜제 나이 때할게 아니었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지금 와서. 하지만, 외국과 이런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게 저한테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과 한국의 향수 문화를 조금 비교해 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향수 문화 비교할 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외국 향수 대 한국 향수.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된 이런 거 말고 외국에서 인기 많은 거대 한국에서 인기 많은 거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향수 영상들 그리고 외국인 유튜브 영상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그 외국 향수 특유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향수 특유의 그 진함이 있어요. 한국에선 사실 좀 은은한 걸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누향이 인기 많은 거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땐 한국인들은, 향수를 일단 많이 뿌리는 걸 어느 정도의 일종의 민폐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왜 엘리베이터에서, 저 사람 향수 냄새 너무 진하다. 그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취향이라지만 한국은 확실히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하루에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음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팝송만 들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K-pop 아이돌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곡 듣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 제가 푹 빠져 있었던 곡인데요. 네, 바로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I Am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곡이고, 보는 사람마다 그 노래 들으라고 영업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조금 늦게 알아서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서 아이브의 I Am 준비해봤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I am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사 중에 너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너는 누군가의 꿈이다 라는 부분과 인생은 아름다운 은하다, life is 아름다운 galaxy. 이 가사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비트가 힘차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주는 노래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아, 이 노래를 아이브 노래 나온 지 한 달 반 후에 알았다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알았다면 앨범도 사고 포스터도 받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앨범도 사고 포스터도 받으려고 줄 서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쉽게도 학창시절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추억 하나쯤은 있는 친구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처음엔 꽃향과 과일향의 조화를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모란꽃과 사과를 섞으면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노래 들었고 다음엔 이제 외국과 한국에서 향수를 다루는 시각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 날씨에 맞는 향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한국도 이제 장마가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바뀐다는 기사를 제가 작년에 봤거든요. 이제 장마철 때 한번 오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딱 그쯤에 비가 확 쏟아진다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강남역 부근에 크게 침수가 나서 차량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비만 오면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비가 더 심하게 온다, 그래서 출근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조금 타격이 클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하철의 경우에는 정말 저지대 중에 저지대잖아요. 아무래도 땅을 파고 만든 데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들면서 참, 네,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 오는 날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비올 때는 우리 지글지글 전이라고 하잖아요. 빗소리와 그 전소리가, 전 구워지는 소리가 비슷해서 그런지 비 오는 날 전에 막걸리 한 잔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비 오는 날에 삼겹살 먹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네요.
삼겹살도 아무래도 이 구워지는 소리가 빗소리가 타닥타닥 하는 거랑 비슷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비만 오면 그렇게 국물이 땡기더라고요. 여름이어도 비 오면 좀 쌀쌀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몸을 조금 데워줄 수 있는 그런 국물 음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조금 화끈하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매운 짬뽕, 특히 전 고기 들어간 짬뽕을 좋아해서 고기 짬뽕 많이 찾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그냥 따뜻하게 속 편한 걸로 먹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고기 짬뽕처럼 이렇게 매운 거 말고 조금 덜 자극적인 어묵탕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각자, 가장 좋아하는 국물 요리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좀 그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행복을 나누는 것도 비 오는 날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당연히 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였겠죠? 우리는 향기로운 하루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비 오는 날 어떤 향수를 쓰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날씨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에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장마철에 쓰면 좋을 건 뭘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잘안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향은 기온 따라서 많이 바꾸는데 여름에 너무 진득한 향을 쓰면 느끼하고 겨울에 너무 가벼운 향을 쓰면 아예 날아가서 향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빗소리가 들리고 축축하고 습도 높은 날엔 어떤 게 좋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습도가 높은 날에 이제 좀제 생각에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무래도 이제 자연에서 온 향료들인 것 같아요. 이제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비 냄새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단 말이죠. 이제 비가 왔을 때비 자체의 냄새는 사실 물 냄새일 것 같은데 그비 때문에 땅이 젖어서 올라오는 흙 냄새 그리고 풀잎에 젖어서 나는 더 농도가 짙은 풀 냄새라든가 나무 냄새 아니면 이제 과일에 맺혀 있는 물방울들이 연상되면서 저는 역시 비올 때는 조금은 인공적인 향들 넣어두고 천연향이 들어간 향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향료가 꼭 천연 추출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자연의 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풀 냄새라든가 나뭇잎 냄새 아니면 이제 과일 향? 과일도 이제 물에 씻어 먹으니까 과일 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흙 냄새도 좋아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저는 비 오는 날에 개인적으로 흙 냄새는 조금 과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울리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또, 땅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흙냄새 어울리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아마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아, 난비 오는 날 흙냄새를 쓰면 이렇게 좋은 향이 나는구나. 혹은, 이제 나는 비 오는 날 흙냄새를 쓰면, 아, 조금 과하구나. 정말 내가 자연 그 자체가 된것 같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흙 냄새 말고 이제 또풀 냄새가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풀 냄새 중에서도 너무 이거는 물 냄새가 강한 풀 냄새다 하는 향수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끼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다 냄새가 들어간 풀 냄새와 섞인 향수라든가 이런 거는 안 그래도 비 와서 축축하고 습기 있고 코를 찌르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비 오는 날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은 지금 외부 환경에 있으니까 외부 환경에 없는 이제 나의 매력을 조금 더 업시켜 줄수 있는 그런 향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향수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마는 언제 오나요? 네, 바로 여름이죠. 그래서 나름의 추억의 가요라고 하면 추억일 수 있는 그런 노래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아주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멤버가 군입대를 마치고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수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햇살이 내리는 사이마다 흰 구름 흐르는 사이마다 바람이 스치는 사이마다 네가 비춰 시간을 타고선 내일에도 진하게 번져와 매일에도 그리움 가득히 나에게 또 스며와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방금 곡은 이제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질리도록 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 아이돌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시대만의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시절의 감성, 그리고 제 학창 시절을 담은 노래, 그런 노래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라고 하니까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몇 개 또 있네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차가운 음식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빙수를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조금 달아서 여름에 조금 꿉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히려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먹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 먹기 좋은 아이스크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친구와 함께 산책하면서 여름 햇살을 맞으며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걸어다니는 낭만 전 또 포기 못하거든요. 아이스크림 향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향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엔 아이스크림 향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향수 대신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노래로 한번 분위기를 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노래는 어쩌면 제 부모님 세대가 더 익숙한 노래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녀 세대인 저도 이제 드라마를 통해 아주 익숙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어 가사를 넣은 이런 노래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들리는 대로 받아 적으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인기가 컸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방송에 두문불출하는 걸로 유명한데 최근은 아닐까요? 그래도 몇 년 전쯤에 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또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물론 원어민과 대화는 못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요, 그분들. 그래서 대화는 못하지만 그래도 특유의 발음과 그리고 강세 같은 건 흉내낼 줄 아니까 이 노래 한번 불러봐야지 했는데 역시나 빠르더라고요. 네, 어쩌면 저희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이 노래, 가수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준비했습니다. 가수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이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하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저도 이제 대학 와서 알았는데 그게 작업 멘트더라고요. 누군가가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건 호감이 있다는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제 또래라면 대부분 아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모르는 친구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 다른 친구들이 너는 세상과 담쌓고 사는 거냐, 이게 유행한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모르냐 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가 이제 나이로 따지면 24. 대학교 들어와서 4년 정도가 지난 친구인데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혹은 제 친구들 사이에서 들어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하거나 누구에게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에서부터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 가 파생된 게 아닌가. 네, 말도 안 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이제 아이스크림 사랑이 발매된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작업 멘트는 뭐였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 듣는 셈 치고 한번 여쭤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최근에 향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딱 얻은 직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왜 빨래 하잖아요. 근데 그 빨래는 개인적으로 냄새를 입히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냄새를 없애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무래도 평소에 입었던 옷에서 나는 땀 냄새 아니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묻은 때들 세척하는 느낌으로 빨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에서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은데 이번에는 향기를 입히기 전에는 탈취가 먼저다 라는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때제때 물건을 원래 자리에 안 돌려 놓는다는 거였어요. 어지럽히고 사는 게 꼭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어질러져 있으면 물건 찾기도 힘들고 없는 줄 알고 계속 새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원래 있었던 물건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해결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지를 열심히 연구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이제 수납장을 많이 사는 거였어요. 저는 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게 수납 공간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수납장을 정말 집에 한 하루 걸로 한 번씩 택배가 올 정도로 이제 수납함을 쌓아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예상 가시죠? 네, 정리정돈 안 됐습니다. 결국 수납함만 자리를 차지해서 안 그래도 좁은 방 더 비좁아졌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시절에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약 제가 그 시절에 저한테 조언을 한다면 그 뭐 좀 사지 말고 제발 있는 공간이라도 좀 활용하고 좀 필요 없는 것 좀 버리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공간 확보였다면 일단 공간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웬만한 집에는 적당한 정도의 공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공간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사들여서 아니면 과하게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네, 이거를 깨닫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제 정리정돈 책도 사서 보고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버려라 뭐 이런 책도 보고 정리정돈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네 버려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버릴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 가서 찾아보니 버릴 게 정말 태산이었습니다. 그 되게 큰 비닐봉지 아세요? 그 김장할 때 쓰는 비닐봉지? 네, 김장 한 번씩 해본 분들이라면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그 비닐봉지로 한 4개가 나왔어요. 버릴 것들이 꽉꽉 채워서 옷도 버렸고요. 이제 뭐 다 쓴 노트들 네, 기념으로 남길 거 말고 이제 정말 필요 없는 것들 버렸고 제가 대학생이 된 지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 정리할 때가 대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중학교 문제집도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다 버렸습니다. 역시 정리정돈은 버리는 거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기반을 닦아놓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뭔가를 덧입혀야지 아무래도 향의 매력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리정돈을 했을 때 어리석게도 수납 공간만 늘리려던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 버리기 시작한 것도 정말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집 청소 같을 때 딱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선대 지혜에서 배우면 더욱 좋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제가 스스로 청소하는 법도 익히고 그랬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청소하는 법 몰랐다가 정말 어렸을 때 얘기예요. 창문 안 열고 청소해서 이제 계속 킬록거린 적도 많고요. 또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청소기 소리가 크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소리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청소기 못 돌려가지고 먼지 쌓인 적도 많고 구석구석 그냥 다 빗자루로 쓸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청소 얘기에서 이제 향에 대한 깨달음으로까지 한번 이어가 봤는데 이제 없애고 싶은 습관이 있고 새로 함양하고 싶은 습관이 있을 텐데요. 저는 습관을 함양하기 전에 옛날 버릇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이걸 통해 얻었습니다. 사실 정리정돈하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제 향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향에서 얻은 깨달음 이런 걸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나쁜 습관 버리는 거는 사실 쉬울 것 같잖아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거라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 정리정돈할 때 일단 처음에 못 버렸고요. 계속 막 수납장에 아른거렸어요. 아, 수납장 한 세트만 더 사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수납장 디자인 너무 예쁜데 그냥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한번 싹 버리고 나니까 집도 개운해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눈도 편안해졌어요. 여기저기 물건이 어질러져 있지도 않고 하니까. 요즘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매우 깨끗한 편 정도로는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불 정리도 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설 보면서였어요. 고등학교 때 맞나? 미국의 어떤 장교가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한 건데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이불을 개라? 이런 거였거든요. 정말 유명한 연설이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뭔가 해이해질 때마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동기도 다 잡고 첫 결심을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향기도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걸 결심하고 그 향기를 샀을 때, 그 향수를 샀을 때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해이해졌을 때 그 향을 맡으면 다시 아, 내가 이렇게 결심을 굳게 했었지, 해이해지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졸업인데 졸업을 목표로 4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학교에 있어 왔지만 요즘만큼 뭔가 기합이 들어간 때가 없다 그래야 되나? 저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걸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취, 탈취가 향기 입히기 전에 먼저다. 빨래도 왜 세제 쓰고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 쓰나요? 빨래 과정이 그렇게 되겠죠? 네, 세제를 먼저 손 빨래하고 아닌가? 세제는 그 자체로 냄새가 좋은가요? 그래도 때를 먼저 벗겨내고 그 다음에 향기를 입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임영웅의 런던보이입니다. 네, 제가 가수 임영웅을 저희 엄마 덕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 영웅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안 불러주시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어머님들 있으신가요? 임영웅의 런던보이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행복을 향기로운 하루의 DJ 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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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